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시호. 예담입니다. 어떻게 지냈습니까? 저한테 있잖아요. 자, 이 캐릭터들 다 있잖아요. 오. 같이 살고 있어요. 편하게. 저는 모니터 위에 올려놔야 되거든요. 오늘 인사하고 갈 때 인사하고 트루즈랑 트메가 물어보고 트레저가 나타나. 그래서 팀은 트다. 레디 고. 형 강아지 코테츠 있잖아요. 코테츠도 마테츠를 알고 있을까? 그리고 코테츠도 마테츠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엄마랑 아빠한테 제가 말했죠. 마테츠가 세상에 떠난다고. 어? 알린다. 뭐라 그래야 돼? 상생. 네. 한다고. 본 적 있어요? 인형이나. 있죠. 집에 있으니까. 콜라보도 가능해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지는 사실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트루즈 12개 다 세우는 거. 아, 인형 이렇게 하고 어디로 가는지. 괜찮네. 그러니까요. 마테츠랑 코테츠가 싱크로율 얼마나 똑같은지 80을 할게요. 근데 마테츠가 두 발로 걸어다니잖아요. 네 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한 발 한 발 10% 10% 80% 다 형이랑 마테츠가 똑 닮은 점. 귀엽죠? 아, 옷 잘 입잖아요. 그치. 말 마테츠도. 내가 더 잘 입지 않을까? 지금 마테츠가 물어봤는데. 아, 미안하다. 코테츠랑 형이랑 마테츠랑 세 명이서 같은 옷을 입고 사진 찍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 찍어보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볼게요. 나도 뭐든지 도전하고 노력하는 게 좋아. 마시오가 요즘 가장 노력하고 있는 건 뭐야? 예담이랑 노래 만들기. 처음 듣는 얘긴데?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니고 도전해보고 싶은 거? 고마워 이런 질문. 좋아요. 좋아요? 봐봐 이렇게 살 좋게요. 좋아요? 어떻게 하면 마테츠도 옷을 멋있게 잘 입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패션이라는 게 참는... 절제? 아니? 인내력. 인내력? 입고 싶은 옷이 있는데 이게 춥다. 춥다. 그래도 입고 만나? 싶으면 참고 입어야 돼. 약간 여름엔 춥긴 겨울에 덥게. 이제 패션의 이열지열이지. 아, 한국어. 종이공을 던져가지고 세 번 안에 넣으면은 성공인데, 성공하면은 간식을 먹을 수 있고 못하면은 성대모사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없는데? 만약에 하면 누구 할 건지. 아니 뭐 성공하면 되는데 뭐. 그러면 어느 정도? 예담이의 마음만큼. 왜 이렇게 작았나? 넓었을 텐데? 간다. 네. 어디 들어가고 있어? 아니 떨어져가지고. 야 예담아 너 미쳤네. 어떻게 될지 몰라. 와 진짜 아깝다. 8만 원 써. 한 번 남았어요. 큰일 났다. 진짜로. 저 믿어요. 그냥 톡 던지면 돼 이거는. 오케이. 들어갔어? 들어갔어. 마시오 형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식. 그래서 여기 간식까지 먹으면서. 형도 농구 말고 다른 운동 다 좋아하잖아요. 그럼 마테츠도 농구 말고 또 좋아하는 운동이 뭐예요? 공수는 스포츠 다 좋아해. 다 좋아해요? 탁구. 탁구 좋아해. 축구. 축구 좋아하지. 골프 좋아. 골프 해. 볼링. 볼링도 딱 한 가지만 뽑자면 농구만큼 이건 진짜 잘하고 좋아한다. 마테츠는 탁구로 할게요. 오케이. 형은? 골프. 골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요. 오케이. 이 마테츠 이 헤드폰 있잖아요. 어떤 노래 나오는지 진짜 궁금해요. 몰라 근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되는 말? 당연하지. 트레저 노래 다 계속 이렇게 일본어도 들리거든요 살짝. 여기서 한국어 여기서 일본어 약간. 그치. 지금 오렌지네. 아, 오렌지? 제발 마테츠 헤드폰을 이렇게 뻥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발요. 궁금해서 다섯 달 동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생각 좀 했을 때 형이. 네? 헤드셋. 헤드셋. 자 15초. 이거 헤드셋이죠? 이거를 펀? 아. 여기까지예요. 10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이게 농구잖아요. 이거 누르면은 이제 농구 코트 디지털로 이렇게 나와요. 약간 이렇게 그거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아마 설정했어요 제가. 마테츠는 언제 기조링을 하냐고. 기조링이 또 이제 마시오 형의 두 번째 이름. 딱딱딱 기조링 마시오. 뭐 어떻게 시작된 거였죠? 아니 기절할 것 같아서 기조링이라고 해버린 거지. 언어 공부를 많이 했다든지 스포츠 많이 해서 이제 쓰러질 것 같다. 그럴 때 기절인. 마음속에서 혼자 기절인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질문인데요. 하루 동안 마시오가 마테츠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거 스미트 한번 날아보고 싶어요. 마시오에게 마테츠란? 원래 만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는 다른 세계의 마시오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둘 다 마시오예요. 어떻게 보면 둘 다 마테츠고 지금 생각난 거예요.
예리랑 예담이의 질문 대답 시작하겠습니다. 예. Yeah. 사람들이 우리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생겼대. 어디가 제일 닮은 것 같아? 닮았나요 형이 보기? 딱 예담인데. 이렇게 돼 있어도 일어났어? 이렇게 될 것 같아. 엄마 놀라실 것 같아. 기가 그 영상에서 기타 치는 거 있었잖아요. 예담이랑 뭔가 느낌 비슷했어요. 예리 몸이 약간 민트색이잖아. 우리는 민초단이야 반민초단이야. 색깔은 되게 좋아해요. 형은 어때요? 나 좋아해. 좋아요? 민트 초코 맛있어. 맛있지 한건 아니에요. 굳이 왜 먹냐는 거죠. 민트랑 초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민트랑 치킨도 안 맞죠? 민트랑 피자 안 맞죠? 그럼 민트가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민트 초코랑 바닐라 있다면 바닐라 무조건 먹죠. 근데 치약으로 이렇게 얀치하잖아? 치약 먹는 거랑 똑같네. 민트 초코 떡볶이 가능? 아니. 이게 민트가 아니 단거 단거란 단거란이 단거 단거란 단거. 파인애플 단데 피자는 짜죠. 그래서 안 맞다. 단짠. 단짠. 그거를 싫어해. 근데 저는 좋은 거 같아. 그 구워진 파인애플 식감도 좋고. 예담이가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 다 잘 먹어요.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음식이야? 다음 갈까? 또 말해. 아, 오케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야? 나랑 있자. 되게 삼딱지 않은 표정인데 어떤 걸 먹었는데 물건에 요즘 가장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방금 좋아한다고 했던 그 노래 와우. 무반주로 불러주면 미션 성공. 몇 시야 시간 좀 보지 마 Don't know why 파란 light 이미 깊은 밤이야 어디가 조금만 더 볼래 또 급하게 집에 가 뭐래 It's very very far 오 천천히 천천히 가 어쩔 수가 없네 막 차까지 긁힌 것 같아 It's very very nice 내가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걸 성공! 오케이 그럼 이제 형이 성대모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형이 실패하셨잖아요. 실패 맞아요. 성대모사. 성대모사 나 해본 적 없는데. 아니 멤버 성대모사. Yeah man. Yeah man. What's up, dude? 루토. 네 알겠습니다. 예시. 성우야. 아 이거 아니. 아이고 아이고. 미안하다. 야. 했다. 여기. 아니 형이잖아. 나 난가. 형 형인데. 자 이제 직접 받았으니까 네?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담이의 노래는 예디에게 가장 큰 위로야. 예람이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야? 가장 위로가 되는 거는 음악을 듣는 건데 항상 그 순간에 예디가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위로가 필요하구나. 노래를 들어볼래? 약간 이런 느낌. 둘이서 딱 그거네. 솔메이트. 그거.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트레저 메이커들이 많은데 예디는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어? 얘가 되게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마포 와우산이라고. 다 있어요. 그 자연이 있는 곳. 오케이. 흙 냄새 나는 곳. 예디는 기타를 제외한 다른 악기를 연주할 수 있나요? 기타도 좋아하지만 바람 소리, 나무 소리 그런 걸 연주할 수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노래 만들어 볼게요. 예디도 예담이를 닮아 녹차라떼를 좋아하나요? 좋아해요. 예디 몸에 녹차라떼 흘러요. 우리 몸에도 물이 수분이 많이 근데 녹차라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예디 마시면 돼? 이렇게 짜증 나올 수도 있는. 하루 동안 내가 예디가 된다면 해보고 싶은 것은? 예디처럼 숲에 지나다니면서 바람 이렇게 불게 하고 우리가 못하는 거 해보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3m 뛰기. 저는 자연 속에서 살아보기. 예담에게 예디란? 저한테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위로를 주는 존재. 트루즈와 해보고 싶은 거? 예디랑 같이 저는 여행 가보고 싶어요. 저는 트루즈랑 트레자가 나오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나 게임 속에서 우리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플레이를 지금은 못하겠지만 이제 상황이 더 좋아지면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좋아요. 트루즈 많이 사랑해주시고 트레자 많이 사랑해주시고 항상 감사하고 언젠가 직접 그러니까요. 질문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재밌겠네요. 마시호와 예담이의 드문트답이었고요. 오 드문트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드문트답 끝. 안녕.